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화폐 사업자 중 처음으로 대기업에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로 불렸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거래 등을 감시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작년 투자 열풍으로 하루 거래 금액이 40조 원을 넘어섰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공정위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으로서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정위가 판단한 두나무의 자산은 투자자들의 현금 예치금이 포함된 10조 8,200억 원. 1년 전에 비해 8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내부 거래 공시를 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자산 10조 원이 넘어서 상호 출자도 제한됩니다.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감시에 들어간 셈이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어서 마땅한 투자자 보호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리고 거래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조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한편 지난해까지 자산 3위였던 SK는 반도체와 석유 사업 성장,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회사 설립 등으로 자산 총액이 급증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최초로 자산 순위 2위로 올라섰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